우리 이덕일 소장님, 그 식민 사학자들과 법정 투쟁을 벌이고 계실 때 저희 한사모 동지들과 함께 법원에서 같은 소태 밥을 먹으면서 응원하신 그 민족 시인 우리 이연심 선생님이 시를 낭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심 선생님은 영문과 우리 한글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평화 그리고 우리 민족의 을을 잘 표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보신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현심 선생님의 시 낭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 소장님 준비해 주시죠. 세팅. 선생님 반갑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여러 선생님들 한테 제가 좀 뒤늦게 뭐랄까 눈 떴다 그럴까 그런 걸 느꼈고요. 그리고 사실 좀 영어로 외국인들하고 교류를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국사에 대한 관심을 올바로 표현했을 때 저희들을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인도라든지 터키라든지 미국인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을 볼때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계사의 뒤안에 흐르고 있는 이 한민족, 대조선사라든지 대륙조선이라든지 동국조선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기류까지도 제가 알고 몹시 놀랐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혼, 우리의 뿌리, 또 이것이 나를 찾는 거고, 민족을 찾는 것이 바로 나를 찾는 거였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은 제가 김정민 선생님 카자흐스탄 다녀오면서 그쪽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동짓달이 되면은 이런 자미원에서 오는 어떤 느낌 있잖아요. 북극수를 우리가 직접 머리 위로 폭포수를 맞듯이 맞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표현해 봤습니다. 동짓달, 외딴 다락방에서 북녘하늘 7별에게로 오르내리던 심령의 사다리, 동짓달 차디찬 어둠과 깊어가는 시간의 검은 강물이 먹장의 기슭에서 철썩거리는 거친 물거품들, 혼잣말에 불과한 이어지는 속삭임들 끝에 우주의 여백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들은 부르툰 입술을 달싹이며 혹은 불평을 삼키면서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멈춰선 자리에서 심하게 휘청이며 흔들리는 자작나무들, 허공을 메로치는 가지들 사이 빗죽빗죽 물음을 띄어보내던 밤이었다. 새해의 시작점. 겨울바다 최밑바닥으로부터 솟아나는 해맑은 아침 태양을 향한 노래. 저 위에 신성한 집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매일 길어나는 생명의 손을 거짓말같이 뻗치던 희한한 몸짓을 기억하듯 복례 속에 실뿌리가 새로 내리고 있다네. 고맙습니다. 예, 이연심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님이 이 강단 사학자들로부터 피소돼서 법정 투쟁하고 계실 때 뒤에서 남몰래 응원하신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저술로 행동으로 식민 사관을 타파하는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덕일 소장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뭐 여기저기 다녀보면 요즘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이제 박석재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이 잘못된 게 이 하늘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아까 이제 홍산 문화 중에 그 우하량, 동산치 뭐 이런 유적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던 재단이고 또 어떤 그쪽 연구하는 분들 말 들어보니까 그쪽에 이미 이제 천문 관측 그 시설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한 결과를 아까 이제 그런 모성 치료 같은 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천손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 항상 하늘을 섬겨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늘 천자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대자, 대국. 그래서 이게 사대하면서 우리가 망하고 우리 정신 상태가 황폐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박 원장님 말씀대로 노벨상 우리가 왜 못하냐면 남의 것 베끼기 바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벨상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이 다 저렇게 생각할 때 자기는 달리 생각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면은 그때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달리 생각하면 죽이자고 달려들잖아요 지금. 뭐 아까 말씀대로 아니 우리 조상들 조금 이제 뭐 훌륭했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죽이자고를 사방에서 달려드나? 그건 뭐냐면. 일제시대 때 그 헌병 보조원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독립운동가들 수기를 보면 일관되게 일본 헌병보다 그 조선인 헌병 보조원 요 놈들이 더 악독했다라고 하는 지금도 딱 거기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즐겁게 이제 노예가 되고 있는 건데요. 그 뿌리가 저희가 찾아보면 이제 그 우리가 자기만의 그 하늘을 섬기던 그 민족이 그 하늘 자리에 조금 큰 나라가 들어온 게 언제부터냐면 사실 유학이 들어오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이제 기자조선부터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자가 동쪽 조선에 와가지고 뭐 교화를 펼쳤다. 그런데 그 동쪽이 어디냐? 평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언제 시작되냐면 초기 12세기 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자란 분은 초기 전 12세기 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떠난 지 2400년 후에 아 기자가 동쪽, 아 동쪽이 평양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고려 숙종, 고려에도 숙종 임금이 계시는데 유학자들이 숙종에게 저 임금님 우리나라를 교화시킨 거는 기자인데 우리가 국가에서 아직 제사를 못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의 무덤을 찾아서 그 사당을 세우고 우리가 제사를 국가에서 제사를 지내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숙종이 그래 찾아봐라. 그래서 기자 무덤을 찾기 시작했는데 뭐 기자가 왔어야 찾을 거 아니에요 무덤을. 기자의 무덤은 어디냐면 그 사기에 보면은 사기 주석에 양국 몽현의 기자의 무덤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양국 몽현이 어디냐면 지금의 하남성, 그 산동성하고 하남성의 그 이 걸쳐 있는 부분인데 경계 부분인데 그 양국 몽현이 지금 지금의 이제 상구십니다. 상구. 상구는 뭐냐면 상나라 상자죠. 은나라를 갖다 상나라라 그러죠. 기자가 또 은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자는 우리가 언덕 구자에는 또 무슨 뜻이 있냐면 예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나라 예터, 은나라 예터 여기 무덤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기 주석에 나온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무덤을 평양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한 200여 년 후에 공민왕 때 한 150년, 200년 후에 가짜로 무덤 만들어 놓고 가묘 만들어 놓고 가짜로 사당 세워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선의 유학자들이 한술 더 뜨지 않았습니까? 아까 소중아 뭐쩌고 하는 이 사람들이니까 그냥 기자가 평양에 온 걸로 우리 다 믿자라고 해가지고 세상 떠난 지 2600년 후에 여기 이제 평양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데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하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이걸 갖다 이제 아주 악용을 한 거죠. 조선의 유학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조선 유학자 중에서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그 중에 이제 저 요즘 이제 식민학자들이 계속 사료가 없어서 코너에 몰리니까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총독부에서 첨한 게 아니라 조선 유학자들이 했다 이러지 않습니까? 조선의 사대주의 일부 유학자들이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렇죠. 송옥익 선생 같은 경우는 이미 다 논파에서 다 부셨고요. 그런데 다산 정약용을 끌어들였는데 다산 정약용도 그래 보면 뭐냐 뭐라고 썼냐면 요즘 사람들은 한하군, 낙랑군이 요동에 있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사료 보니까 다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그 기자가 우리를 교화시켰다라는 걸 믿고 싶은 사람들이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이제 평양에다가 기자 무덤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이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를 통치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뿌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고대 한국인들이 건너가서 일본을 건국했다라는 걸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사실이죠 그게.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는 빨라야 3세기 말에 시작하는 겁니다. 3세기 말에 주로 가야계 사람들이 건너갔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일본 고대 수도가 나라지 않습니까? 나라에 그 세워진 나라는 그때는 이제 백제계가 주축이 돼요. 고고학적으로도 유물을 파보면 큐슈나 나라의 유물을 파보면은 그 4세기 때는 주로 가야계 유물들이 나오고 5세기부터는 백제계 유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라에 있을 때는 심지어 일본 서기에도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궁을 지면은 궁의 이름이 백제궁. 그 다음에 왕이 죽으면 그걸 갖다 빈궁이라고 하는데 백제빈. 그 다음에 사찰을 지면은 백제사.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흐르는 강은 뭐겠어요, 그럼? 백제강, 백제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이란 나라는 고대 이제 백제인들이 건너가서 세운 그 제후국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일본인들이 거꾸로 여기 점령하고 나서 거꾸로 바꾸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역사를 일단 반도로 가두자라고 해가지고 점령하자마자 뭘 세우냐면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요. 조선사 편수회보다 훨씬 전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조선반도사 편찬위원회를 만드는데 그래서 반도로 갔다 우리 역사의 대륙을 잘라내고 해양을 잘라내고 반도 내로 가두고 그 반도의 북쪽은 한사군이란 중국의 식민지가 있었고 반도의 남쪽엔 임나일본부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있었다. 이게 큰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도 아마 고려의 강역을 지금도 교과서에선 어떻게 그려놓겠냐면 고려 강역하면은 저기에서 그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교과서에서 뭐 국정 검인정을 막론하고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리고 뭐 국정검인정 저 사람들 막 싸웠지 않습니까? 저도 물론 이제 국정국가에서 반대 뭐 길거리 특강도 하고 했는데 너희들 도대체 크게 다르냐? 지금 국정 쓰는 사람들하고 검인정하고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 근현대 조금 다른 거예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동아출판사 한국사고 이건 지학사 한국사 지금 쓰는 겁니다. 고려의 북방국경을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에는 지금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세종대왕이 사군 육진 개척해가지고 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고려의
국경을 하려면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뭐냐면 고려사 지리지입니다. 고려사 지리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려사 지리지 동계조에 그 이 고려사 지리지 동계조로 보면 비록 연역과 명칭은 같지 않지만 고려초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공엄 이남에서 삼척이북을 통틀어 동계라 일컬었다. 그러니까 고려의 북쪽 경계는 공엄진이란 곳인데요. 공엄진이란 곳이 어디냐면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함길도 길주목 경원 도우부 쪽가 나오는데 이 두만강에서부터 공엄진까지 가는 거리가 다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688리에 두만강 북쪽 688리.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돼? 이만큼 그려야 되죠? 여기까지? 이게 유케우치 히로시라는 일본 식민사학자가 해놓은 걸 갖다 그대로 지금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식민사학자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인터뷰할 때 보면 늘장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 우리 토론은 안 한다. 안 할 수밖에 없다. 다 거짓말이니까. 뭐 논리를, 이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는 세종대왕이 뭐 사군 육진을 개척해서 여기까지 압록강하고 두만강까지 올라갔다. 그때 다 헛소리예요. 명나라하고 조선하고의 국경도 이 공엄진이에요. 그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태종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 당시 명나라와 국경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사신이 요 공엄진으로 맺고 와가지고 그 이 뭐냐면 그 사신에게 태종이 상을 줍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이 조선의 국경도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졌을 때 성호 이익선생이 왜 나라 땅을 따오보지도 않고 뺏겼냐라는 건 서쪽 뺏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역사서 조금만 보면은 다 있는 걸 갖다가 이 식민사학자들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는 근거 대봐. 고려사 지리지에 분명 아까 보셨잖아요. 공엄진부터 삼척까지로 돼 있다. 여기 부인해봐. 그럼 다른 자료 가지고 다른 자료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아 이런 주장하는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학문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그런데 일본이 이제 우리를 점령하고 나서 한반도 북부에는 한사군, 한반도 남부에는 임날본부. 이 두 식민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식민지 될 운명이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가르쳐 왔는데요.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 공간에도 원래 역사학자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이제 한 그룹은 뭐냐면 사회 경제사학 하는 마크시스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김일성의 남한의 역사학자들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선 그 당시 미 군정들을 서고 막 혼란스럽고 막 하니까 북한에서 부르니까 김석형이라든지 전석담이라든지 뭐 백남원 같은 마크시스트 역사학자들이 다 올라갔어요. 그럼 남은 부류는 이제 두 부류가 남았는데 하나는 그 위당 정인보 선생 같은 분들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일부 남아 있었고 근데 이분들은 전부 다 또 6.25 때 다 납북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게 된 건 뭐냐면 조선사 편수회에서 근무했던 이병도 신석호 이제 이런 인물들만 남아가지고 이제 한국 사회에 판을 짜다 보니까 그 식민사기 그대로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한사군은 한반도 북부에 그냥 가자라고 하고 임나일본부는 이야기하지 말자 이렇게 간 겁니다. 임나일본부를 폐기한 게 아니에요. 임나일본부는 워낙 민감하니까 그 자기들이 해방된 나라에서 역사학자 인척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임나일본부까지 인정하면은 일본에 식민지가 있었다라고 인정하면은 입지가 서기가 어려우니까 아, 임나일본부는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그동안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민족사학하는 분들하고 식민사학자들하고 싸우는 최전선이 항상 한사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임나일본부설이 소리소문 없이 다 뒤덮었어요.
40날 일본부가 다 상륙했습니다. 원래 상륙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 모습을 드러낸 거죠, 이 사람들이. 그 드러내게 된 게 그 계기가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도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 학자들이 이제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걸 이제 확립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고고학으로 밝혀봤습니다. 그 고고학은 흐름이 정확해요. 양쪽에서 출토되는, 그러니까 지금 가야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하고 일본의 큐슈나 나라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보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흐름으로 이쪽에서 저 일본 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존 카터 코벨이라는 미국의 이제 미술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일본 가서 일본 미술사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일본 미술이라는 게 전부 다 한국 미술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역사까지 공부해 보니까 결론은 뭐라고 내렸냐면 누가 자기한테 묻는다면 그럼 진짜 완전히 일방적인 흐름으로 한국의 문화 문명 이것이 일방적으로 저쪽으로 일본으로 갔느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렇다라고 답하겠다. 그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서 활동을 좀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한국 오셨을 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식민사학자들한테 개천대 받으셨겠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 와서 뭔가를 하시고 싶었는데 전혀 이제 활동을 못 하시고 그분 쓴 글 중에 뭐가 있냐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나는 한국 학자를 이해를 못 하겠다 이거예요. 왜 일방적인 흐름으로 여기에서 일본으로 갔는데 이걸 왜 거꾸로 이야기하나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나이 먹은 학자들은 그 일본인들로부터 직접 배웠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젊은 학자들이 좀 떨쳐 일어나길 바란다. 그렇게 자기 책에 썼어요. 근데 요즘 그 젊은 학자들 무서운 아이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손 더 떠가지고 난리치죠? 그런데 그 임나일본부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임나일본부설의 구조를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제 임나일본부설을 비판하다가 재판 받았다 그러면 놀라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이중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거와 안에 실제로 흘러가는 흐름과는 아주 다른 사회예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면 아, 임나일본부설 비판하다가 재판받고 실형 선고받고 이해가 가겠어요 이게? 제가 1심 유죄 선고받았을 때 최재석 교수님 그 존경하는 평생을 임나일본부설 비판하셨던 최재석 교수님 계시죠. 이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제 지방 강연 마치고 올라오는 기차를 해받았는데 이 선생님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알고서 물어보시는 거죠. 예, 뭐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재석 선생님 말씀이 구한 말하고 똑같네요. 저는 재판 받으면서 이게 조선총독부 검찰이냐 재판장에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조선총독부 시절이냐 이 생각을 했는데 최재석 교수님은 구한 말과 똑같네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일제시대는 일본 놈들이 잡아갔고 구한 말은 허위 선생, 이강년 선생, 의병장 일본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강년 선생이 의병하다가 체포돼서 끌려가죠. 끌려갔는데 법원에 갔습니다. 당시 평리원이라고 하는데 평리원 가니까 다 한국 사람들이 판사고 다 검사고 하잖아요. 그 이광년 선생이 너놈 국적이 어디냐 그러죠. 예,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적인 놈이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 그 당시 평리원장이 찾아옵니다. 만났어요. 요즘으로 하면은 그 당시 고법까지 있었으니까 대법원장이죠. 이광년 선생에게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라에 역적 도적들이 많아가지고 이놈들을 내가 이제 제거하려고 일으키다가 힘이 부족해서 여기 포로로 잡혀왔다 하니까 그 평리원장이 아, 그 역적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정말 몰라 함으로 물어보느냐 너 같은 놈이 바로 역적이다 그러고 사형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재석 교수님 그 말씀 듣고 이제 기막히신 말씀이시네.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기막히신 말씀이시죠.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구조 여러분들
보수 진보 따지지 마세요. 한국 사회는 보수도 짝퉁 보수고 진보도 짝퉁 진보예요. 다 가짜예요. 이 차원을 넘어서야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사람들 여러분들 끊임없이 현혹시킵니다. 보수는 짜가 가짜 보수 가지고 여러분들 현혹시키고 진보는 짜가 진보 갖고 현혹시켜요. 거기다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자기 중심이 서 있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 중에 중심은 이제 역사관인데 우리나라 역사관이 이제 워낙 이제 잘못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 추운 날 이제 여기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듣는데요. 임나일본부설 이란 게 재상륙한 배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일본 학자들도 자기네가 조사해 보니까 가야 지역에서 저쪽으로 건너간 게 10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본 구급파가 그 다음에 전략을 바꿉니다. 전략을 어떻게 수정하냐면 코리안들, 한국 학자들을 불러다가 장학금을 주고 생활비를 줘요. 전 세계에 이런 장학금 별로 없어요. 장학금 준다는 말은 들어봤을 때 생활비까지 주는 장학금 잘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돈 받고 학위 받고 온 사람들이 국내 대거 교수로 포진해 있으면서 임날본부설이 다 상륙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즘 당황하고 있어요. 너무 나왔어요, 지금. 너무 나와가지고 가야는 임나의 별칭이다. 그러니까 가야는 임나의 다른 이름이다. 다 헛소리예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와가지고 이제는 이미 글로 많이 썼기 때문에 수습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 지경이 됐는데요. 그건 어쨌든 우리가 임나 일본부서를 비판하다가 뭐 재판까지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임나 일본부서를 도대체 뭔가를 아셔야 되는데 그 뿌리를 찾아보면 일본인들이,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어떻게 가르치냐면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패전한 걸 일본 역사상 최초의 패전 이렇게 가르치는 나라예요. 우리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자기네가 와서 잠시 점령했다가 이제 쫓겨갔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아 우리가 왜 임진왜란 때 실패했는가, 거기서는 뭐 문록 경장회록 이렇게 말하는데요. 왜 실패했나 보니까 무력만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요번에 다시 들어갈 때는 역사관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 거창하게 말하고, 한국에 워낙 친일학자들이 많아갖고, 일본 거 상당히 과포장해갖고 다 이제 설명하는데요. 그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있고, 도쿠가와 이에야시가 있지 않습니까? 덕천가가. 근데 덕천가강 쪽은 동부 쪽 사람이에요. 일본. 이 사람들은 덕천 쪽, 도쿠가와 쪽 사람들은 군사를 안 보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래서 나중에 이 양쪽이 그 조선하고 수교가 되는 거는 도쿠가와 막부에서 아, 우리는 군대 안 보냈다. 그거는 도쿠가, 도요토미가 보냈는데 우리가 무너뜨렸다. 이러니까 또 수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임진왜란 와중에 정유재란 요때 도요토미가 죽지 않습니까? 죽으니까 그 부하들이 그 도요토미를, 도요토미의 그 한자가 풍신이잖아요. 풍자 따고 나라국자 따가지고 도요쿠니, 도요쿠니 풍국신사를 여기저기 세웁니다. 그래서 도요토미를 신으로 떠받드는데 도쿠가와가 정권을 잡고 나서 이걸 다 이제 철폐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도쿠가와 정권 때는 도요토미의 부하들이 하군무사를 다 전락합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는 다 그런 종자들이에요. 그런데 서양세가 밀려 들어오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데 자기네가 직급이 워낙 낮으니까, 워낙 하군무사니까.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그 요시다 쇼인이 세운 총하천숙 출신인데 같은 출신들한테 이토 히로부미는 존댓말 쓰고 그 딴 출신들을 이토에게 반말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몰락한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워낙 그 등급이 낮으니까 허수아비에 가까운 메이지, 일왕, 일왕이란 존재는 국가 제사장입니다.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메이지를 등에 업고 쿠데타 일으킨 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일으키고 나서는 일왕 메이지를 폐허가 된 도요쿠니 신사, 풍국신사로 모시고 갑니다. 가니까 일왕 메이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 황제의 위세를 해외까지 떨친 이 훌륭한 신하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지금 도요쿠니 신사를 다시 재건하라고 명하고 그 자리에서 일본 메이주신의 주역들이 모여서 한국 대점령을 꿈꾸는 겁니다. 결의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실패한 걸 다시 먹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일본 구급파는 지금 다시 먹을 생각을 전혀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실패한 거를 갖다 그다음에 메이주신 때 다시 먹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벌써 몇 년 지났어요. 200 몇십 년 지났는데 다시 먹겠다고 한 사람들인데 지금 쫓겨간 지 몇 년 됐습니까? 73년 됐죠? 다시 먹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대한 이 돈을 뿌리고 쓰고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국가기관들이 역사 관련 국가기관이 세 개나 있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 중앙연구원 이 세 개 기관이 쓰는 1년 예산이 천억 원이 훨씬 넘어요. 이 천억 원 갖고 전부 다 중국 동북공정 앞잡이 노릇하고 일본 구급파 역사 앞잡이 노릇하니까 우리가 역사전쟁에서 매번 당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 박사들이 별로 달라지는 거 없죠? 저희가 이제는 각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정권 잡은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역사관 바로 잡는 일인데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계속 이 상태로 두고 볼 거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은 이 센터가 있어요. 제가 문서로 확인은 못 했는데요. 일본은 이 친일파를 한국인 친일파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과거의 친일파, 지금 현재의 친일파, 미래의 친일파를 관리하는데 제가 문서를 확인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엔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격이 일본은 그 내각조사처인데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이제 정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제 중앙전대위에 근대에 관한 글을 매주 한 면씩 썼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이버에 그 한국학 대백과 사전이 떠 있잖아요. 이걸 쳐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완용, 송병준, 이용구 막 이런 인물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국노라고 써야 될 자리가 정치가로 바뀌어져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한국의 정치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종이, 그 한국 대백과 사전 종이신문을 찾아봤더니 거기 매국노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매국노라고 돼 있는 종이사전을 인터넷으로 옮길 때 매국노를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바꿨을 때는 자기가 알아서 바꾸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꾼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 돈 받고 했겠죠? 그냥 했겠어요? 이거 누가 관리했겠어요? 아, 그때 제가 그 당시는 몰랐는데 요즘 제가 재판하면서 보니까 아, 일본이 과거의 친일파를 관리한다는 게 이렇게 관리하는 거구나. 맞는 말 같죠? 그냥 바뀌어질 리가 없잖아요. 현재 친일파 관리하고 미래의 친일파를 관리해가지고 왜 관리하겠어요? 왜 돈을 주겠어요? 어느 순간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당한 각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경찰이 이제 총경들 상대로 강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 나라는 북한에서 돈 만 원 받으면 온 집안이 도륙나는데 일본에서 돈 엄청 받고 이런 일 해도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아, 북한한테만 안 먹히면 되고 일본한테 먹히는 건 괜찮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수사권 오면 뭐 할 거냐. 여러분들 입법활동을 하시라. 이런 북한에 만 원 받은 게 문제가 되면 일본으로부터도 그런 돈 받는 이걸 갖다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느 법조인에게 들어보니까 그러면 일본을 적성국가로 이제 그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대한민국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부인하는 이거 처벌하는 걸 하면 될 거 아니라 헌법 하위니까 대한민국 그 3조가 뭡니까? 문제는 조금 있는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그 조항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여기에 그 부속도서 독도 부정하는 인간들이 또 대폭 늘었어요. 독도가 일본 거라고 하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런 거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거는 헌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위법을 뭐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상륙한 임나일본부. 요즘 이걸 이야기 안 해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제가 이제 뭐 그 짧은 시간에 핵심만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 때 이 사람들이 이론을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나를 가지고 장난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메이지 유신 때 일본군 참모본부에서 임나에 관한 책, 가야에 관한 책을 회관을 써요. 그 일본군 참모본부면 우리로 따지면 뭡니까? 합참이죠? 합참에서 왜 남의 나라 고대사 책을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때 임나가 가야다라는 걸 만들어 놓고 임나일본부설의 책을 만드는데 그 가장 이제 핵심, 그러니까 임나의 위치가 이게 사료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쯔다쇼키치라는 인물은 아, 임나가 김해에 있었다.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에 있었다. 그러다가 이마니슈류 금서룡이라는 이 식민사학자가 이걸 갖다가 이 경상북도 고령으로 확대시켜요. 그러니까 무슨 영역이 확대에 따라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이 쓰야마스 야스카즈라는 이게 가장 이제 악랄한 식민사학자인데 말종보아라고 쓰는 인물인데요. 조선사 편수의 간사였고 경성제대 교수였어요. 이 인물이 그 일본 패전 직후에 일본 내 학자들 중에서도 반성의 기운이 많이 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역사학이 이웃나라 침략의 도구로 잘못 이용됐다.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운일 때 이 쓰야마스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뭐 했냐면 학수본 대학이라고 있어요. 일본의 왕족들하고 귀족들 다니는 대학인데 시오노 나나미가 거기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오노 나나미 로마인 이야기가 무슨 책인지 아세요? 대일본 제국 만세 그 책이에요. 로마사에다가 대일본 제국사 투영한 겁니다.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 갑부로 만들어준 게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랬더니 얼마 전 위안부 문제가 나오니까 시오노 나나미도 이 학수본 대학 출신인데 바로 자기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이 백인 위안부가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큰일 난다 해가면서 자기 본색을 드러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학수본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1949년에 이 쓰야마스 야스카즈가 임나 흥망사란 책을 써요. 그 책에서 이마니시루가 경상북도까지 확대시킨 걸 갖다 전라도까지 더 확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기간이 이제 서기 369년에서 562년까지라는 거고 가야가 임나라는 거고 지배주체는 야마토 외라는 거고 근거는 일본석인데 이게 이제 저하고 재판했던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검찰이 이 김현구 씨 입장을 대변해 갖고 저를 기소한 건데요. 이 사람이 임나의 위치 쓰야마스하고 경상도 전라도 똑같아요. 임나 존속 기간도 369년에서 562년 똑같습니다. 임나 지배 대상도 가야 임나 똑같아요. 근거도 일본석이만 똑같죠. 일본석이로 지배 주체만 쓰야마스는 야마토외라 그랬는데 김현구 씨는 그 임나의 지배 주체가 백제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만 끝나면 괜찮습니다. 백제가 지배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봐줄 수 있는데 그 백제를 지배한 거는 야마토외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야마스 야스카즈보다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일본 구급파 쪽에 가까운 그런 역사를 한 건데요. 이걸 보시면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일본 구급파 후서사 교과서에 임나 가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임나 가라 이렇게 그려서 제주로까지 다 그 같은 임나 가라의 영역으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광교초도 양배 옆에 그려놨죠. 이 김영국 씨를 똑같이 임나 가야 이렇게 해놓고 제주로까지 먹은 걸로 해놓고 광교초도 양배 그려놨어요. 그런데 광교초도 양배는 뭐냐면 광개토대왕비에 임나 가라 종발성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글자는 나오는데 거기에다
이면 하단하고 삼면 상단에 나오는데요. 이면 하단과 삼면 상단이 집중적으로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비석이면은 그 1600년 된 비석이면은 이면 상단과 삼면 상단이 풍화돼서 주어졌다 그러면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면 하단과 삼면 상단이 주어지면 바람이 하나는 아래로 불고 하나는 위로 불고 계속 그랬단 1000년 1500년 세월 동안 바람이 하나는 아래로 불고 하나 위로 불고 그랬단 이야기예요. 그런데 글자가 다 주어졌는데 임나 가라 종발성 요건 남아 있고 또 안나 뭐 이런 것만 남아 있는데 그걸 갖다가 무조건 갖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임나라는 말만 나오면은 아 이거는 한반도에 있었다라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주장하는 거 보면 요즘 뭐 흔히 하는 게 광개토도양 비문에 임나 가라 종발성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자기들 말대로 임나가 가라 임나가 가야면은 임나 종발성하든지 가야 종발성하든지 하나만 나와야죠. 임나 가라 종발성한다는 건 벌써 다른 정치 세력이란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거기에다가 또 무슨 진경대사 탑비네 뭐네 하는데 뭐 시간 짧아서 그 말씀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하나만 나오면은 갖다가 이제 덮어 씌우는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서기를 보다 보면은 그 미스터리가 있어요. 뭐냐면 일본 서기란 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란 나라는 빨라봐야 서기 3세기 말에 시작하는데 일본 서기는 BC 660년에 시작하는 걸로 천년 정도를 더 끌어올렸어요, 역사서를. 그러다 보니까 안 맞겠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아버님의 일대기를 쓰는데 아버님이 예를 들어서 뭐 1920년생이신데 아내가 1820년생으로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하고 아버지 일대기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뭐 엉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서기란 책은 처음부터 전 세계에서 처음부터 거짓말 시키기로 맘먹고 쓴 책이에요. 그런데 그 일본 서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근데 모든 이 일본 서기라는 역사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거짓말이겠냐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서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는 것은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보기가 곤란한 구절들이 많아요. 한 예로 뭐냐면 신라에 닭이나 개가 울면은 백제 사람이 어느 집 닭이나 개가 우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경상도에 닭이나 개가 울면은 저 충청도나 뭐 전라도에 어느 집 개나 닭이 우는지 알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신라가 일본 서기에 보면 신라가 야마토 외에 8년 동안 조공을 안 바쳐가지고 이 일본 서기를 보면 하여간 조공의 한이 맺힌 책이에요. 조공 이야기가 무지하게 나와요. 하여간 조공 바쳤다 조공 바쳤다 하는 게 무지하게 나오는데 신라가 8년 동안 조공을 안 바쳤어요. 그래서 야마토계가 정복할까 봐 두려워가지고 신라 왕이 백제 왕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고구려 왕에게 고구려 왕이 그 당시 이제 장수왕인데 장수왕이 아 그래 구해줄게 하고 군사를 몇 명 보내냐면 신라를 보호하겠다고 100명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김석형이라 역사학자가 그분도 이제 김일성이 오라 그럴 때 이제 올라간 분인데 이번에 김석형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우리가 합리적으로 보자 연구해보자 연구해보니까 그 결과가 뭐냐면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는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그런 나라들이 아니고 그런 나라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세운 소국이다라고 하는 분국서를 1963년에 제창합니다. 그때 일본 학계가 엄청 충격을 먹었어요. 그 말이 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본 열도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지명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 어디 유행하다가 신백자에 나무목자 이런 지명이나 사람 이름도 있어요. 백목씨라는 그 사람들은 다 신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백목을 한자로 읽으면 시라 긴데
신라를 한자로 신라를 일본 그 발음을 읽으면 시라깁니다. 그리고 일본 가서 당나라 당자 쓰여져 있으면 저게 중국에서 왔다는 게 아니고 가야에서 왔다는 게 당을 갖다 가라로 읽는데 이 가야도 가라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 지명들이 지금도 엄청 많아요. 많다는 건 뭘 뜻하냐면 그 사람들이 건너가서 계속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때 요 옆에 있는 명동을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거의 모르죠 이제는. 왜냐? 그 당시 혼맛지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김두한 영화나 봐야 나요 이제는. 영화나 봐야 하는데 그건 35년 지배하다가 떠났기 때문에 다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지명들이 일본에 계속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건너가서 계속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식민사학자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임나일본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분국설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임나의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한국학자들 중에서는 이 대마도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가장 많고, 그건 왜 그러냐면 일본 후기 숭신 65년도에 그 이 임나는 이 츠쿠시, 지금 여기 이제 그 큐슈로 비장하는 츠쿠시에서 북쪽으로 뭐 2000리 떨어져 있고 바다로 위는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그 혈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큐슈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 학계에서는 여기 나라 근처에 오카야마 현에 킵이란 곳이 있는데 여기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식민사학자들은 전부 다 한반도 남부라는 거예요. 한반도 남부. 무조건 한반도 남부를 비정하는데 이 사람들 위치 비정이 얼마나 웃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일본 서기에만 나오는 그 지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탁준이 있는데 이 탁준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뭐라고 시야마시 야스카즈가 대구로 비정했어요. 근데 우리가 황순종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은 일본가서 찾아야지 왜 자꾸 한국가서 찾냐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한국가서 찾는데 탁준을 갖다가 찾으려고 하니까 한반도 남부 비정해놓고 암만 옛날 서적 뒤져봐도 비슷한 것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구를 찾아보니까 대구를 갖다가 무슨 벌이라 그럽니까? 달구벌 그러죠? 그러니까 달하고 탁하고 발음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이 탁준을 대구로 비정한 거예요. 이따위 학문이에요. 근데 일본 서기에 보면 백제 사신이 저 탁준에 가가지고 일본가는 길을 물어봤다고 나와요. 아니 해양제국인 백제 사람이 대구 내륙인 대구에 가가지고 일본가는 길 물어봤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이라는 걸 조금만 공부해 보면 다 이 모양의 것들인데 그러니까 일본 돈 받고 뭐하고 그런 커넥션이 없으면은 조금만 자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도저히 이제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은 계속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김현구 씨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시 한반도에서는 고그룹 백제 고구려 신라 삼국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삼국은 서로 야마토 정권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고대의 야마토가 원래부터 군사 강국이다라는 거를 전제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문제가 뭐냐면 야마토가 그 군사 강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장 기본이 제철 능력이 있어야 돼. 제철 능력이. 그런데 양서의 629년에 편찬된 양서에 보면 이 부상국이 일본을 뜻하는 건데 그래 아까 그 구구파들 출판사 이름이 부상 출판사예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철은 생산하지 못하고 동만 있다. 그러니까 철기를 생산 못했다는 거예요. 이 7세기에 편찬한 책에도. 그런데 일본 내 실제로 유적을 파보면 6세기 중반까지 일본은 제철 유적이 없죠. 철을 못 만들었어요.
그런 고대 국가가 철을 못 만든다 하는 건 한마디로 나라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철을 못 만드는 군사강국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식민학자들 머릿속엔 불가능이 없어요. 어떡하냐면 이 사람 눈을 보세요. 김영구 씨라는 사람. 당시 외가 백제와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이 철정을 비롯한 선진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백제에서 왕자 전지를 외의 인질로 파견한 것은 철정을 비롯한 선진문물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이게 뭐냐면 야마토에는 철이 없는데 백제에서 왕자를 인질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철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그 보증 수표로 우리가 왕자를 인질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무슨 바보들도 아니고 이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게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거 논리를 지금으로 바꾸면, 저 아프리카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어느 작은 나라가 있는데, 뭐, 우라늄 추출 능력도 없고, 뭐든 다 없는데, 하여간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이에요.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자기네 부통령을 인질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우라늄도 갖다 제공하고, 핵무기를 갖다 제공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따위가 논리라고 무슨 고려대학교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명예교수이 있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측 위원으로 있고 또 동북아역사재단의 위원으로 있고 하는 사람 논리가 야마도에가 철이 없는데 그 문제 간단하지 백제사 갖다 바쳤어. 근데 갖다 바쳤는데 그걸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백제에서 야마도에의 군사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공주를 인질로 바쳤는데요. 외왕이 공주를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니까 그 다음에 백제에서 신뢰했다고 이번에 왕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격을 높여가지고. 이게 무슨 이야기하다 보면 참 말이 안 나오는 논리인데 이런 논리가 한국학계에, 한일학계에서 지금 통용되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초등학생만 돼도 여러분들 항상 어디 가서 말씀할 때, 아, 난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거 다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말이에요. 이걸 무슨 역사학이라고 이 수준 가지고 대학교 교수 정년하고 명예교수하고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한국적 위원을 하고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를 하는데 무슨 역사학이 전공이고 아니고 그거는 6개월만 공부해 보면 이분들 논리는 부수는 게 전혀 이제 어렵지 않은 건데요. 그런데 그런 이제 이 눈물겨운 노력 끝에 눈물겨운 노력 끝에 일본에서 군사가 왔는데 야마도에서 군사가 왔는데 그 일본 혁의에 따라도 500명에서 1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 백제 성왕이 진흥왕하고 관산성 정토 싸울 때 전사한 사람만 29,600명이에요. 사령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당시 전쟁할 때 백제에서 3만 이상의 군대를 동원, 최소한 3만 이상 군대를 동원했다는 건데 500명, 1000명의 군사 받으려고 왕녀들을 보내서 천황을 섬기게 하고 그 왕녀를 불태워 죽이니까 그 다음에 신뢰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왕자를 보내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끌어들이는 논리가 뭐냐면 마치 오늘날 미군을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그 수는 많지 않죠. 주한미군이라는 게 야마토에서 온 500명, 1000명밖에 안 되지만 이 500명, 1000명이 지금 주한미군 몇 명 돼요? 3만밖에 안 되죠? 그런데 남북한 150만 대치하는 여기에서 주한미군이 제일 세지 않습니까? 본국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500명, 1000명밖에 안 왔는데 그 논리가 오늘날 미군을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따위 논리를 펴면서 하는 게 소위 학문이란 건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한 예를 들어서 백제 왕녀들 그때 다 조작한 거예요. 일본 서기에도 왕녀로 안 나오는 사람은 왕녀라고 조작하고 일본 서기에도 왕자로 안 나오는 사람은 왕자로 조작해가지고 다 이런 식의 역다위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까지 쓰냐면 일왕을 갖다가 이 사람은 반드시 천왕이라고 하는데 결국 미국은 한 일본 연구가의 연구를 바탕으로 천왕을 이용하여 700만 일본군을 저항 없이 항복시킨 것이다. 그리고 공산혁명을 막고 일본으로 하여금 극동의 반공보루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봉창 의사가 선서문에 썼지 않습니까? 나는 적정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세하나이다라고 한 그 적국의 수계 예찬론을 펴는 거예요. 히로이도를 갖다가 아주 일본이 그 당시에 700만의 아주 정규군대가 있었는데 천황이 일왕이 히로이도가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종식시킨 것처럼 그런 논리 펴는 겁니다. 당시 일본이 700만이 있었어요. 일본 관동군이 싸움 조금만 잘했으면 우리가 분단이 안 됐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이 터졌지 않습니까? 6월 9일 날 터졌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러시아에서 참전 조건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러시아가 참전하니까 일본 군대 싸움 잘한다는 건 다 자기네 선전이에요. 무적황군, 무적관동군, 무적관동군이 러시아 참전했단 말 듣고 해체됐어요. 그냥 싸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동군이 한 달만 더 버텨줬으면은 어쨌든 그 이 소련은 그때 참전 계속 안 했었고 그 미국이 어쨌든 그 저 지금 이제 태평양 그 연안에서 올 시간이 있었는데 관동군이 너무 삽시간에 무너지니까 미국이 부랴부랴 급해가지고 38도선 러시아에 걷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분단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본군이 이때 되면은 1945년 8월 달 뭐 이 무렵 가면은 일본 군 자체가 의미가 없어. 다 해체돼가지고 마지막 남은 건 그냥 저항하는 신용하다 죽겠냐 아니면 항복하겠냐 이 두 가지밖에 안 남았는데 마치 700만 일본군을 저항 없이 항복시킨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만세 논리를 펴는 건데요. 히로시도는 전범 1호예요. 왜냐하면 메이지 헌법 자체가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 천황이 통치한다라고 되어 있고 12조가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군의 숫자를 결정한다. 그래서 일본의 1930년대를 갖다 자기들끼리 소화 뭐 시대라고 하고 소화 육군이라고 하는데 소화 육군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젊은 청년 구급파의 장교들이 계속 쿠데타 일으키는데 쿠데타 일으키는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내각에 속한 군대가 아니라 일왕에게 직속한 군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 일으킨 모든 논리는 우리는 천황패의 군대다라고 해가지고 만주사변도 일본 내에 수상이나 국방부 장관 허락을 안 받고 다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천황의 군대다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히로이도는 전범 1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 극도로 저렇게 평화의 사도로 둔갑시켜 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지금 우리가 뭐 가야가 임나다. 말 같지도 않은 논리 가야 임나설 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가야사 복원 지시하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 예산 대폭 늘고 뭐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 지시하면서 동서화합 이야기 했잖아요. 그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식민사학자들이 가야 임나설 주장하면서 전라도까지 확대시킨 그 내막까지 모르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자칫 잘못하면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 가지고 임나일본부를 전라도까지 있었던 걸로 우리나라 돈 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확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상당히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임나가 가야 다 헛돌이라는 거는 최재석 교수님이 이미 다 해놨어요. 임나와 가야는 다른 정치 세력이고 근데 시간 다 됐습니다.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임나가 이 사람들 논리는 그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가야가 일본석에 나오는 임나와 같다는 건데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같으면은 그 아까 임나의 존속기간 이 사람들은 그 이 뭡니까 562년까지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대가야가 멸망한 시기를 가지고 말하는 건데요. 그러면
임나가 가야면은 일본 서기에도 562년 이후에는 임나가 안 나와야 되죠? 근데 그 100년 후에도 임나가 나와요, 일본 서기에는. 그러니까 갖다 그냥 우기는 게 무조건, 그러니까 이 식민사학자들하고 싸우려면은 논리가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재판 때 제가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것과 그러니까 서기 369년하고 371년 쪽 가지고 재판에서 한번 싸웠는데 뭐냐면 369년도 371년도에 일본 서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백제의 근초고왕하고 그 아들 군구수가 야마도에서 사신이 오니까 이마를 땅에 대고 이 두 부자가 근초고왕하고 그 태자가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일본 서기에는. 그러니까 이 김영구 씨는 걸 다 믿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삼국사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삼국사기에 371년도에 뭐가 나오냐면 근초고왕이 평양성에 쳐들어가서 고구려 평양성에 쳐들어가서 그 평양은 지금 평양이 아니에요. 저 만주 평양에 쳐들어가서 고구관왕을 전사시켰다고 나와요. 그 백제 국력이 가장 떴을 때인데 고구려 국왕을 전사시킨 그 해에 일본 서기는 야마도에서 온 사신에게 이마를 땅에 대고 절했다거나 이게 말이 되냐 하니까 김영국 씨 법정에 하는 말이 자기는 일본 서기 아 삼국사기 삼국유사는 모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 역사학계에 종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내가 역사학자네 아니네 수준 조금만 공부해 보면 저분이 아마 놀랐을 게 재판정에서 우리가 일본석이 자기들은 뭐냐면 이 식민사학자들은 자기네가 바본 줄 모르고 자기네가 똑똑한 줄 알고 남을 바보로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석이 같은 거 전혀 못 본 줄 알고 그거 이미 예전에 우리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원문 강독에서 다 강독했어요. 강독해보면 이게 무슨 역사사냐 앞뒤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다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상당히 이제 그 클라이막스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제는 우리 쪽 역사가 이제 사실 이제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역사하게 될 텐데요. 그걸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과 국책기관 역사 관련 국책기관 3개 이걸 바로잡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논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같이 할 때 우리 역사가 바로잡힐 수 있으리라고 이제 확신을 합니다. 고맙습니다.